동해안을 따라 놓인 철길은 동해선 가운데 유일하게 끊겨 있는 강릉에서 고성 제진 간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이 겉돌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탄력을 못 받고 있는 건데요. 동해북부선 연결 추진위가 마련한 세미나에 참석한 통일부 장관이 긍정적인 발언을 해 분위기 변화가 기대됩니다. 김영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 북부선 연결 사업은 4.27 판문점 선언과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북미와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동해 북부선 사업도 사실상 멈춰선 상태입니다. 민간기구인 동해 북부선 연결 추진위원회가 새해 들어 동해 북부선 사업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탄 면제를 하고 빨리 조기 착공하려고 하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고 여당과 국회도 빠른 시간에 그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동해 북부선 사업의 최대 걸림돌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강릉에서 제진 간 104.6km 연결에 2조 3천억이 넘는 사업비가 드는데 현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예타 조사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가 예타를 아예 면제받기 위해 정부의 동해 북부선을 남북교류 협력 사업으로 확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키는 통일부가 지고 있는데 세미나에 참석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기대를 품게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동해 북부선의 연결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때마침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됩니다. 동해 북부선 연결 추진위 측은 예타 면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남북 문제하고의 관계 없이 우리 민족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예타 면제 또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정부가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동해 북부선이 올해 정부의 예타 면제를 통해 조기 착공의 기반을 닦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원 뉴스 김현기입니다.